식사하러 가셔야죠. 갑자기? 식사시 안 됐네. 야짱에서 제일 유명했었던 오래된 식당. 오래된 식당? 네. 뭐이지? 락간? 락간. 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약장 얘기할 때마다 락간 얘기를 그렇게 했었잖아. 네. 나도 2005년도에 처음 베트남 여행을 하고 그리고 처음 약장에 왔을 때 간 식당이었고 되게 유명하고 맛도 있고 근데 이 집이 조금 호불호가 갈려. 그렇죠. 연기도 많이 나고 좀 위생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의 좀 식당이라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야. 근데 내 기억에 락가는 아직도 진짜 야짱에서는 꼭 한 번은 먹어봐야 되는 그런 숯불구이집. 뭐 소고기도 있고 오징어 뭐 해산물 같은 것도 팔고 그 집 하면은 또 유명한 거거든. 고기 완자. 네. 그거를 사탕수수에다 꽂아가지고 숯불에 구워먹는 게 있거든. 망치고기? 약간 그런 느낌. 네. 그게 아직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락가는 가자. 네. 맛집 소개를 또 해드려야겠네. 그렇죠. 워낙 유명한 집이니까 이 집 가서 영상 찍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 하여튼 오늘은 야짱에서 유명한 식당 락간으로 한번 가서 락간에는 어떤 음식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락간으로 가시죠. 어이. 자, 오늘도 평화로운 나트랑. 와, 추억의 락간. 근데 이 락간이 원래 이 앞에 건물이었어. 여기였죠, 진짜. 여기였었는데 그때 10년 전만 해도 이쪽에 이제 분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거든. 네. 그러다가 이 집을 없애고 아예 여기를 다 털어서 산 것 같아.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지. 지금 이제 11시밖에 안 됐는데 이미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 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지, 맛집인데. 와, 여기를 오네. 여기를 와. 비싸네.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어. 그때도 있었는데. 네. 그만큼 유명한 식당이라는 거죠. 여기 항상 비쌌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왔으면 또 유명한 또 소고기 구이.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 구이. 아, 네임이 그게 고기가 아니었네. 새우였어. 그러면은 소고기하고 오징어하고 새우 그리고 고기망치. 네. 하나씩 보는 약간 먹도 있는 똥 마 가네. 와이 사태미네. 사태미네. 오케이 오케이. 타이거 한 잔씩이야? 좋습니다. 야, 여길 오라니. 베트남 여행에 완전 초보일 때 왔었거든. 아예 처음 왔을 때 왔었으니까. 야짱이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왔었던 데인데 뭔가 좀 감회가 새롭다. 저도 13년 전에 왔었는데. 시원하게 한잔 해야겠지? 요. 요. 아이고. 놓아서 지금 맨날 낮술 먹는다. 큰일 났다, 이제. 아, 오늘 가지? 아, 네. 잘 가라. 어이구야. 여전히 드럽다. 화로는. 여전하네. 원래 굽는 젓가락으로 주는데, 아, 이제는 집게로 바뀌었네. 옛날에는 굽는 나무젓가락을 줬거든. 그랬죠. 지금은 집게로 주고, 소고기 한번 구워보자. 소고기하고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나면은 그래도 깍둑썰기한 소고기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먼저. 야, 옛날 생각난다.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지금 소스가 내가 알기로는 냉면에다가 설탕? 네. 그리고 이제 매운 고추 갈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질기잖아. 그렇죠. 근데 먹을만해. 맛있게 먹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연기 나는 거. 이 집이 환풍시설이 역시 이렇게 딱 트여있잖아. 이 집만의 매력이지.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 옮겨서. 저기 있을 때도 막 연기가 아주 착살났었지. 또 굽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불멍의 시간. 이건 불멍이 아니고 연기멍. 야, 진짜 옛날 생각이. 기다리다가 미치겠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숯불구이라는 거. 여기 4년 전? 5년 전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왔다가 한 소리 들었죠. 더럽고 비싸고. 더럽고 비싸고 연기 많고 사람 많고 그런 집입니다. 근데 진짜 여기가
예전에 그 여행자들의 백서가 있어. 롤링플래닛? 낮장에서 세 집이 나왔거든? 네. 그 집 중 한 집이 이 집이었고. 키스코스였잖아요. 그치. 낮장 하면 무조건 여기 왔었으니까. 아, 오케이. 네. 옛날 막 그대로. 찌개. 양념은 능만 감량이랑 거부감 없어. 단짠단짠. 다시 한 번. 네. 어우, 이거. 어우. 질기지. 이 맛에 먹는 거거든. 질긴 맛에. 마블링이 전혀 없잖아. 전혀 없지. 추억의 맛이네요, 추억의 맛. 새로 오신 분들이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 이 집을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 즐겨. 오징어도 올려보자. 오징어는 또 금방 익으니까. 아니, 소고기는 도전해볼 만한데, 낮장 왔으면 해산물 먹어야지. 그렇죠. 소고기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또 많이 먹고, 주위에 보면 거진이 소고기를 먹고 있잖아. 네. 맛을 표현해야 되는데, 질긴 거밖에 없네요. 단짠단짠에 질긴 거, 끝. 드디어 나왔구만. 나는 이게 고기 완전 줄 알았더니 새우라고 하니까 또 깜짝 놀랐네. 그때는 뭐 새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주얼만 보고 시켰으니까. 그랬죠. 새우였어. 지금 보니까 새우가 보여요. 그래? 네, 새우. 오징어 한번 먹어볼게. 이거거든. 이 갑오징어의 쫄깃쫄깃한 맛. 이거 한번 먹어봐. 으득으득 씹힐 거야. 와. 근데 진짜 낮장에서는 갑오징어는 진짜 못 참아. 맛있다. 철판이 더러워도 맛있다. 소고기 아니었어. 오징어였어. 깜짝 놀랐네. 새우도. 야, 실하네. 우와, 새로운 불판. 가만. 오, 오, 효과 바로 오네요. 이거거든. 이거거든. 새우도 일단 때깔이 엄청 신선하게 생겼어. 응. 소고기는 많이 즐겨요. 해산물 위주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위를 느끼는 과정이 땀을 이 정도로. 덥진 않아. 일단 맛있으니까 더위를 느낄 수 없어. 느낄 새가 없지, 느낄 새가. 자, 새우 한번 먹어볼까? 우와, 새우 진짜 크다. 우와. 내장이 쪽팔린다. 아, 좋네. 호치민에 그 새우TV는 뭐 하는 거야? 나를 접해야 새우 먹을 때는. 새우TV. 야, 신선하니까 새우에서 육즙이 나오네, 육즙이 나와. 게임은 끝났다고 봐요. 해산물이야. 양념도 안 돼 있는데. 와, 아까는 해산물. 그리고 이 라임 버리지 마시고 손 닦을 때 쓰시면은 비린내도 안 나고 소스 만들고 난 라임 같은 경우는 다 드신 다음에 이렇게 손 소독하시면은 냄새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럼 먹어봐. 이제 알겠습니다. 새우를 먹어야지. 근데 형 이거 한 마리 1,500원이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있어. 진짜 비싸다. 근데 베트남 치고는 비싼 가격이야. 워낙 유명한 집이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어. 항상 기억에 비쌌던 걸로. 그래도 됐어. 맛만 있으면 되는 것이. 우리 추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잖아요? 느리 아직도 바뀌어있지. 그 인디프트가.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어. 여기저기다지? 한번 퍼지네요, 새우가. 딱. 내 망해. 다 익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식었으니까 숯불에다 조금 익혀서 먹자. 네. 다 먹고 난 다음에 사탕수수 씹어먹으면 잘해. 아우, 비주얼 좋다, 얘는. 대신 큰 거 먹어. 와, 맛이 기억이 안 나. 그때 맛이. 새우가. 미치겠다, 정말. 진짜 싫어. 새우가 요구할게.
새우 어묵에 후추가 잔뜩 들어가 있어. 비린내 하나도 안 나. 새우 향하고 후추 향 가득. 진짜 맛있다. 이건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알새우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꼭 드세요. 미친 존맛. 이렇게 다 먹고 사탕 주소. 야, 알아봐. 사탕 주소. 우와. 맛있네. 근데 얼마나 많았을란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시켰지? 네. 음식은 4가지 정도 시키고 맥주는 한 잔씩 마시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 1등, 2등 새우, 3등 오징어, 4등 소고기. 일단 순위는 이렇게 정하고, 이거는 진짜 두 개, 세 개씩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36,000원? 네. 2,000원? 네. 2,000원을 값어치를 한 3배 정도 업그레이드 시킨? 이거 6,000원 봐도 돼. 진짜 그 정도로 맛있어.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많이 시켜서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남은 거 이제 싸가서 호텔에서 드셔도 되니까. 나 이거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먹고 50만 원이 안 나왔어. 아, 그래요? 49만 7천 원. 우리가 밥을 또 안 먹었네요. 근데 여기다가 뭐 볶음밥 같은 거 시키면은 껌찌 나이스는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내 기억이 맞다면 양이 엄청 많아. 비싸다 비싸다 해도 지금 2만 7천 원 정도 나왔잖아. 여기 와야 된다니까? 갑자기 보면은 어, 남자 둘이서 네 그릇 맛있게 먹고 2만 7천 원이면 말 다 했지. 여튼 낮잠 오시면은 막간 꼭 오셔서 맛있는 해산물이나 고기망치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락간은 여기까지. 과연